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장자가 한 얘기 한 자락 말씀드릴까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큰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무슨 얘기든 바로 할 수 있는 직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 정도입니다. 6천억 달러 정도인 셈이죠. 우리나라 법무장관 한마디로 세계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거렸던 모양입니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31%가 높다는 건 환율이나 금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절대 아닙니다. 가상화폐라고 해서 화폐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상 로또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이런 로또 대박에 실어날래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뉴스 생명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가상화폐 종목들이 한때 일제히 폭락했는데요. 참고로 가상화폐 종목들은 약 1200개 정도가 됩니다.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 국회 정무위 소속이죠. 국민의당 최희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진 영아들 사망 원인 드디어 나왔네요.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랍니다. 의료계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일이 꼭 이렇게 큰일로 번지고 나서야 자생의 목소리가 나오는지요. 2부에서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의 문제점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3부와 4부에 이 평창올림픽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면 스포츠의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선수에서 지도자로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에서 국가대표 지도자로 평창 동계올림픽 도전하는 쇼트트랙의 여왕 전희배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하고 그리고 맨날 목소리만 듣던 우리 중앙일보 박민 기자 두 분과 함께 쇼트트랙과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좋은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전희경 선수. 제가 이 오랜만에 만난다는 이야기에 흥분을 했나 보네요. 왜 자꾸 제가 전희경 선수입니다. 자, 박린 기자하고 전희경 선수가 3부, 4부 그냥 나털어서 두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 흥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블록체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채굴한다. 가상화폐를 채굴한다. 마이닝한답니다. 영어로.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그래픽 커런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모르시겠죠?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도 알기 전에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국회 정무위 소속의 국민의당 최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YTN 뉴스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CNBC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00조 원 넘게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 한마디에 증발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영향력이 있네요. 세계 거래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이런 규제나 네.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젊은이들이 특히나 뭐 대학생들이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가지고 가상화폐 네. 투자 뛰어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뭐 이제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좀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들고 나오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 거래소 폐쇄한다고 해서 온라인 투자까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취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는 되지만, 네. 뭐든지 어떤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 앞서서 좀 안전망이라든지 세이프티넷을 먼저 해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예. 이미 해외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해외 거래소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뭐 홍콩의 이제 바이낸스나 코인 익스체인지 이런 이제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을 했다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뭐 국내에서 한 10% 정도 12월 초에 이제 감소를 했는데 거래가 네. 이것이 이제 결국 해외로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 의원께서는 회계사 출신이신데 네. 예, 이런 그 가상화폐의 거래를 놓고 왜 이게 화폐라는 이름을 붙여 놨을까요? 이게 뭐 처음 그 출시가 이제 비트코인이어서 예. 그 코인이라는 걸 해석하면서 이제 아마 화폐라는 이름으로 그럼 차라리 동전이라 그러는 게 낫지 왜 화폐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화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그 화폐의 가격이 변할 순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화폐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모두가 통용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이 비트코인 등 이런 가상화폐는 이제 그런 화폐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하나의 지금 뭐 이제 이게 상품이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네. 논란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도 뭐 이 쉽게 이거를 자산으로 또는 어떤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건 저도 납득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 역시도 바람직은 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얼마 전에 강릉이나 속초 지역에서 컴퓨터 수십 대가 불탔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셨을 건데 예.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과상화폐를 채굴, 캐내기 위해서 농촌 지역의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작동하다 보니까 과열로 화재가 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게 가상화폐의 거래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상화폐가 이제 결국은 가격이 작년에 보면은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35,00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실제 장기적으로 그 가격 추세를 보면은 뭐 그 일시적인 급등락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거래를 뛰어든 투자자 중에서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돈 벌었다는 얘기만 많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뭔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네. 이런 과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저기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예. 예, 먼저 우리 최비 의원하고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이게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 원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화폐란 가치 저장의 수단과 교환의 수단과 단위의 수단이 네. 이루어져야지만 화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치 저장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매를 해야지만 그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는 하나의 자산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거를 다른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화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도 화폐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화폐로서의 기능은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뭐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예. 이렇게 그 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화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로 어떤 물건을 살 때 대가로 지급하겠다는데 그 가격이 너무 변동이 크면 네. 사시는 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명칭이 화폐라는 것이 된 것이지 예. 실질적인 화폐 기능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어떤 이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런 그 이제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지도 그렇게까지 되려면 해도 네. 굉장한 시간과 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그 화폐라는 그 명목적인 네. 그 이름 자체는 뭐 이제 너무 통용이 되고 있어서 거부할 수는 없지만 네. 화폐는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종진님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로또 등으로 비유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암이 있을 텐데 한쪽으로 편파적 입장에서 가상의 뿐 나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예.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길거리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저 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갖다가 50만 원, 5천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과연 화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방금 우리 제이비 의원께서도 가격의 등락폭이 환율이라는 것처럼 일정한 어떤 그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그 밴드를 무시하고 하루에도 200만 원, 400만 원씩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이것과는 화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체비 예. 예. 그래서 뭐 그 시청자분의 질문에 이제 나쁜 것이 무엇이냐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제도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범죄에 이용되거나 네. 또 탈세에 이용되거나 여러 가지 그 불법 자금 거래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나서서 뭐 엄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거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만 되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최 배우님께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셨지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깐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네. 상당히 제한적인 내용이 많고 사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블록체인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상화폐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끌고 먹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무조건 투기시장이다 해서 이거를 막아버리면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순기능적 역할은 소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예예.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인센티브로 이렇게 누군가가 노력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일을 하게 만들어 준 거죠. 네. 그거를 하게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코인을 준 건데요. 네. 네. 예. 그러므로 이제 이런 자발적인 참여자가 그 없어지게 되면 즉 이 거래를 다 금지시켜서 누구도 이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안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과정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 꼭 같이 좀 그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서 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 최비 의원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예. 이제 그 아까 이제 채굴을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예. 이렇게 뭔가 숫자적인 조합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블록들이 만들어지고 그 블록들이 또 연결되면서 다른 블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고 우리가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요즘은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자계산서에 어떤 블록이 들어가 있고 숫자 조합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여러 컴퓨터가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네. 아 이것은 누가 꼭 전자 공인 인증서 같은 거 없어도 네. 아 이거는 맞는 서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비단 이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에서도 이용이 되겠고 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그 차량끼리의 여러 정보를 주고 받을 텐데 센서 등에서 네. 그때마다 그 오고 가는 정보들이 명확하게 이게 맞는 정보다라는 걸 인증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예. 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답니다. 그 이유는 예. 이 암호화폐, 이 제가 아까 크립토그래픽 커런시라고 영어를 갖다가 이제 암호화폐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시는데 예. 이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네네.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예. 이게 정부가 규제를 해서 시장을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마 해임 요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와 이 뭐 정부의 이런 그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에 결국 시장이 교란당하고 누군가 또 손해를 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네. 면에서는 좀 우리 정부 당국이 이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야 되고 네. 실제로 이 블록체인 협회와 함께 한 1년 정도 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안을 지난 12월 달에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논의됐던 게 실명 그 계좌로 만들어서 하게끔 네. 하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이 뭐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기술적으로 거기서 그 코인 화폐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 블록체인 기술 제대로 된 기술에서 나온 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상 그러니까 진짜 가짜로 또는 뭐 그 사기로 만든 그런 화폐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이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 예. 뭐 이 등등의 이제 자율 규제안을 그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그걸 발표했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갑자기 이제 법무부가 주문 부서가 되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그 뭐 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가상 징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 어제 너무 엉뚱한 그런 이제 그 발언이 나오신 것 같고 예.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에 그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더 차분하게 같이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bitsum.com이라고 하는 이 거래 사이트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여기 보니까 암호화 화폐의 거래 주의사항 쭉 나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늘 70만 원 정도 떨어졌네요.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1만 3천 원 떨어지고 있고 이게 bitsum.com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정부 인증 거래소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거래소입니까? 예, 지금 거래소는 다 사적인 거래소입니다. 특히나 이 거래소가 그래서 어떤 거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소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이 거래소에서 충분히 이게 또 P2P 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불공정하게 그 임직원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독 당국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또 제도적인 보완들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논의가 되려면 일단 이 거래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어제 법무부는 이거 거래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벼룩 잡으려고 초과상관 튀어나온 말이 나온 게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를 거래소 기능으로 정부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bitsum.com이나 이런 거래소는 사설 거래소입니다. 정부가 공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직원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런 점에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최배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